불닭볶음면으로 돌아온 지성남자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뽀글이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불닭볶음면 뽀글이 두 개 준비했고, 그리고 편육도 좀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. 주식으로 준비했고요. 불기 전에 빨리 비빈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. Let's get it. 아까 좀 비벼놨거든요. 볼게요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오, 예. 이쁘게 못 뜯은 관계로 도마 위에 맛있게 뿌려보겠습니다. 어떤가요? 피디님? 좋아요. 짜잔! 근데 또 뭔가 심심하네요. 피디님, 계란 후라이 하나 주세요. 짜자잔! 피디님께서 계란 후라이를 반숙과 완숙으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주셨습니다. 우선 매운 거죠. 손 먼저 달래고 시작할게요. 와, 불닭볶음면을 컵라면으로 먹을 수도 있고, 봉지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, 이렇게 뽀글이에서 먹는 것도 있는데 뽀글이가 제일 맛있어요. 편육도 한번 먹어볼게요.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와, 좀 맛대. 와, 어떤 분이야? 어, 진짜 맛있어. 와, 오늘 진짜 맛있네요. 편육도 두툼하게. 대박이다. 와, 이 조합 괜찮다. 냉장고를 뒤지다 보니까 편육이 있더라고요. 이거 괜찮다, 진짜. 진지하게 추천할게요. 계란 후라이, 불닭볶음면, 편육. 마지막 한 입 먹고 여기로 이사할게요. 좋아. 피디님, 이거 뭐예요? 새우젓이요. 새우젓인데 이것도 맛있다. 물티슈 닦으면 제 분장이 지워졌겠네요. 아니요. 뭐 인상 뭐 있습니까? 괜찮아 가시죠. 너무 맛있다, 진짜. 이번엔 뭐 오랜만에 면치기 먹어야 될 거예요. 잠깐 나와 있어. 나 기다리라. 약간 구도를? 카메라 따라와, 카메라 따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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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. 망설이지 말고 따라와. 이거 따라오는 거야? 이거? 앉아. 다음에 면치기 뭐 관련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메일이나 DM 알려주시면 무료 레슨 해드리겠습니다. 좀 맵다 오늘은. 올리고 또 올리고. 후라이 불닭볶음 편육쌈?
진짜 맛있어. 이야, 이거 잘 어울리네 진짜. 근데 촬영 중이어서가 아니라 이 조합을 생각을 못했거든요?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다. 먹어도 먹어도 맛있네. 근데 편육이 좀 따뜻한 것보다는 이게 좀 찬 음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 불닭볶음면에 그 매운맛도 좀 잡아주고 쫀득쫀득하고 꾸덕꾸덕하니까 일석이조. 계란 후라이까지 담백하게 아주 좋아. 온도 체크? Nope. 아, 이건 남의 거지. 아니야 아니야. 이제 좀 불었어. 첫 번째보다는 불었다. 그래도 맛있어. 꾸적꾸적? 쫀득쫀득. 응? 좋아. 이렇게 어울린다고? 야. 와, 매운맛을 진짜 잡아줘요. 야, 이거 세트로 팔아야겠다, 세트로. 나중에 이렇게 팔기만 해. 다 내야 이거. 와, 아름다운 밥입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조합이네요. 불닭볶음면, 계란후라이, 편육. 개인적으로 반숙보다는 완숙이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불닭볶음면 마스코트 김장이랄까요? 이런 걸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좀 더 불닭볶음면에 빙의가 돼서 먹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꼭 기어로 끝낼게요. 꼭 기어!